강원도가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 기간이 도입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라면 180일이 지나는 3일 0시를 기해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9일까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지만 3차 접종을 통해서 증명서를 갱신해야 백신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.